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댓글 조작, 은폐 조작, 특검으로 경영하라.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힌 내용은 특검이 아니고는 이거는 검경은 지금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것 아니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작 범죄 조직이 드루킹 하나만 있었을까? 나는 하나만 아니라고. 이제 가면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이에 속았던 그것을 하나둘 알게 됐다. 헌법 파괴 댓글 공작 특검으로 밝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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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는 댓글 조작과 댓글 테러가 권력의 신무기가 되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정권 핵심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한 온라인 여론 조작의 추악한 뒷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4.19 혁명의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4.19의 정신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 추악한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서 끝까지 특검과 국조를 관철시키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 대선 때 후보였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갑철수다, MB 아바타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리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민생법은 시급한데 방탄국회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바로 이런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우리 국민들을 함께 쳐다보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런 법안들을 발목 잡고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년 정책위원장님.